뭐 먹고 싶어요? 내가 해줄게. 이 재료가 뭐 근데 없어서 그냥. 아니야, 맞다. 상철님이 한다 그랬잖아, 아까. 우리는 좀 기다릴까요? 네, 해볼게요. 뭐가 나올까? 다들 슈퍼 데이트권 찾아서 나가셨는데, 우리야말로 슈퍼 데이트권이 아니었나. 더 알아보고 그렇지. 싶었던 분, 영수님이 남았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배고파. 머리 아파. 머리 아프면 자고 오는 게 낫는데. 이따가 한 8시, 9시 되면 막. 자고. 아, 지금 뭔가 대화를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자고 오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 마음에 순자만 있으면 저럴 수 있어요. 맞아요. 난 살아있을 수 있어요. 아니래. 뭐 발포 비타민이라도 하나? 아, 뭐를 만들었지? 뭐 숙지 너무 많은데. 커피 한잔, 아, 커피 먹는 나 커피 못 먹어. 영수님이 발포 비타민 타주신대요. 와, 그거 바로 되는구나. 자, 오. 한 1분만 더 기다리면. 아, 여기 있다. 우리 다 닦았어. 땡큐. 아, 정숙 씨랑 영수 씨도 좀 뭐가. 대화 잘될것 같아. 대화가 좀 될 돼서. 것 같아. 영수님은 나랑 더 대화해보고 싶었던 건 없어요? 난 그냥 올린이랑. 올인이었어요? 나는 여기 오는 거 자체가 올인이지 그냥. 근데 그치.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 누가 막 문어다리 하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데이트 때 영수님을 선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나를 놓치지 마세요. 그래. 맞네. 첫인상은 선택을 했는데. 걸어왔어요? 뛰어와야지. 하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근데 그게 순서가 어쨌든 순자님이 먼저 데이트를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셋이 이거 혹시 약간 연하게 먹으려면 물 좀. 네, 물 타오죠. 자, 물 조금만 넣고 올게요. 상철이 도와줘.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난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야. 아닌 것 같아. 와, 파렌즈. 오, 너무 좋다. 그래서 고맙다. 조금 나는 더 해보고 이야기하고 보고 싶었는. 아니야. 안 하고 싶은 느낌이니까. 자꾸 피하는 것 같고요. 예. 좀 좁은 데좀 가시면 안 될까요? 영수님? 물만 데우고 갈게. 아, 진짜. 정말. 물만 데우고 여기 이 갈게. 좁은 곳에 지금 사람이. 물만 장정이 둘이나 있어. 뭐 했어요? 물? 어떻게 물? 아, 끓였어요? 그첫 선택이랑은 무관하게 영수님은 순자님을 좀더 알아가 보고 싶었었던 건지. 난 용기를 또안낸건 아니었는데, 과연. 나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냥 인기녀셨고 또 주로 연하분 많이 만나셨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셔서 내가 거리를 두게 됐다? 그렇다. 아니 밥을 아니에요. 밥은 저기.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미안하기도 하니까 가서 도와줄까? 왜잘 지금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판을 깨는 거야? 눈치 없는 아저씨네. 왜 그럴까? 틀린 말 아니지, 눈치 없는 아저씨. 뭐라고? 아저씨. 이거 뭐 제사 지내는 건 아니지만 여기 닦긴 했지만 그 휴지가 없으니까. 정숙님에 대한 마음이 첫 인상 때, 아, 첫 선택 때, 그때 이후로 이렇게 발전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지. 왜 안 했어? 왜? 이성적 끌림이 잘 안 들었어. 누구나 봐도 아, 저 여자가 저 남자에게 관심이 있구나 보일 정도로 티를 냈지만 두 번째로 왔다는 거 하나만으로 나의 용기는 봐주지 않고 첫 번째로 온 자의 용기만 바라봤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크게 실망을 해서 저는 그냥 마음을 접었습니다.